현재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진 상태이며 36% 내각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10% 이상 하락한 상태죠. 총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 아베 총리가 암살됐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죠. 추락하는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민당과 내각 인사를 예상보다 일찍 단행하였죠. 그리고 기시다 내각은 이러한 지지율 추락 정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베 국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베와 통일교화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자 여론의 인식은 치솟았던 추모일기를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베의 정치적 공적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을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는 국장을 통해 전 국민이 추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죠. 아베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치아는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거액의 헌금을 했고 이에 따른 가정파탄을 경험했는데 과거 아베가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내는 등 통일교, 아베 연관성을 살해 동기로 밝혔습니다. 이후 각종 유사 통일교 문제, 즉 종교적 관행으로 이루어진 거액의 헌금과 경제적 피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도가 통일교와 자민당의 정치적 협력 관계에 따른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애도 분위기는 자민당의 끊이지 않는 정규 밀착과 비리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내각 인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난 7명의 강요로 교체했습니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통일교와의 정치적 연관성을 인정하고도 자민당과 내각에 잔류하거나 새로 입각한 자민당 인사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지 경제산업상은 통일교와의 유착이 드러났음에도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중책인 당 사역에 임명되었고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방이상 기시노부호는 교체되고도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교와의 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자신의 발언 신뢰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기시다가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 아베 총리의 정책과 비전에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사회에서 자신의 보폭을 확장하고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는 아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그의 도덕적 결함을 합리화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아베 국장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국장을 시행하기로 각이 결정하였는데요.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아베 계승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아베 사후에 강경 보수적 정책들을 시행해왔습니다. 평화헌법 개정, 적의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위비 5년 내 2배 증액 등 이러한 강경 보수적 정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을 강조했죠.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현재 자민당 내 최대 아베 파벌에서 뚜렷한 후계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리더가 부재한 보수 세력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시다는 아베의 유산을 계승하는 보수의 지도자로 새롭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시다의 의도는 초기에 어느 정도 아베 국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수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성공적으로 보였죠. 물론 소수의 정치 세력이 반대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저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아베 국장을 통해 자신의 보수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아베와 자신의 보수 이미지를 일치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위한 보수 통합의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오히려 지도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현재 내각 지지율과 아베 국장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급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또 세금으로 대규모 국장을 펼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아베 국장을 계기로 사흘간 본격적으로 조문회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베 총리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전부 다 불참하고 회담 규모도 예상보다 작아져서 애초 기대와 달리 힘이 빠지게 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분명 국내에서 치솟는 국장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각국 주요 정상들과 얼굴을 맞대는 조문 외교를 펼쳐 이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쩌면 자민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자불안석에 빠진 기시다 총리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만약에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민당의 리더가 살상 사라지는 격이라 앞으로 일본의 정계가 상당히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미묘한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통일교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일교 헌금의 일부가 한국으로 보내진다는 보도 등을 보면 보수사회 내에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적극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그렇게 악화될 것 같진 않은데요.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지지를 올리기 위하여 한국의 강경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2018년에 한일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국장이 벌써 내일입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